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스케일의 유동 현상이 다 난류다라는 얘기를 좀 예시를 들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 학과 특성상 우리 학과에서는 뭐벤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벤은 난류 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큰 것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책에서 들고 있는 난류 문제 중에 제일 크게 얘기를 하는 거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플레어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 일은 없기는 한데 태양이 엄청 크겠죠? 잘 보면 여기 지구 있습니다. 지구 요만하네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태양이 기본적으로 뭔가 핵융합을 해가지고 안에서 저도 모르지만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끓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하다가 갑자기 막한 번씩 빵빵하고 터져 나오는 게 우리가 홍염이라고 하는데 그 홍염 같은 것들도 보면은 높은 레이놀드 수니까 난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우리가 이걸 해석할 일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일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크면은 지구 크기 10배 이상이고 한번 발생하면은 그 의외로 안정적이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빵 터져가지고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번 빵 터지는 모습이 계속 간다. 왜냐하면 규모가 하도 크니까.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구조는 오래 지속될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몇주 동안 유지된다라고 써져 있네요. 빨리 터지면은 몇 시간 안에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근데 저도 이런 거할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갈게요. 조금 더 스케일을 작게 해서 보면은 이제 좀 스케일을 작아지면은 자기장 문제가 있죠. 지구가 행성 중에서 자기장이 센 편이라서 뭐 태양풍에 대기가 안 날아가고 버틴다는데 그러면 왜 자기장이 세냐라고 하면은 저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하자면은 지구 안에 외핵이 액체인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행성 외핵이 지구 외핵이 열심히 돌면서 액체 금속이 돌니까 자기장이 발생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책에선 그러는데. 이거 책쓴 사람도 요거 전공 아닌 것 같은데. 용감하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장 발생했으니까 뭐 하고, 유동은 스케일이 크니까 난류 유동이겠죠. 그래서 뭐 이리저리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좀 알만한 거죠.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데, 일기예보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상 상태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걸 바탕으로, 뭐, 온도는 얼마, 습도는 얼마,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난류 모델을 집어넣어서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초기 조건은 이런데, 아니면 경계 조건도 있겠죠. 그럼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줘놓고서는, 아, 좀 있으면은 유동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거를 찾으면은, 좀 이따 여기는 뭐, 습도가 얼마, 온도가 얼마, 풍속은 얼마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기예보고, 그러니까 지구 스케일의 단기적인 난류 현상을 예측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난류 자체를 막 정확한 속도장을 보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거를 찾는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하는 대상은 뭐 수백 킬로에서 크면은 전 지구적이니까 뭐 수천 아니면 몇만 킬로 정도의 규모에서의 난류 유동을 직접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심지어 온도나 습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난류 문제입니다. 기상현상. 거기까진 근데 얘기는 했지만 제 전공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난류 관련해서 많이 할 거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배, 자동차 같은 게 난류 영역 유동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난류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얘네 갖고 난류 해석해서 뭐 하냐라고 하면은 저항을 줄여서 연료를 적게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같으면 양력을 잘 써가지고 잘떠 있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난류 유동에 대한 뭔가 제어를 잘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냐? 실험이나 전산유치역학 해석으로 하고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 뭐 경계층 발달, 유동 박리, 와류 등등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난류 문제들 많이 쓰이는 데가 연소 쪽. 연소는 화학 반응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은 연소 현상들이 이 난류 영역에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응하는 것들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경계면이 난류 현상으로 발달하는 거잘알수 있죠. 그 외에도 아까 플랫폼 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건축물들도 다 난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때 건물 주위의 유동은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크게 보면은 지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바람이 불때뭐 오염물질이 잘 퍼지냐 안 퍼지냐 그런 것들도 사실 난류 문제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난류 문제들이 많은 자연 현상들이 다 난류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럼 난류가 아까 다양한 규모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들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이제 소단원 이름이 난류 규모와 에너지 캐스케이드라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난류가 다양한 규모의 와동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 레이놀드 수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큰 난류에서 작은 와동들로 난류에서 큰 와동에서 작은 와동으로 어떻게 가냐,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걸 설명을 하겠죠. 우선 책에서 들고 있는 하나의 예제는 지금은 가을이니까 이제 적운이 안 생기는 잘안 생길 텐데 그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소나기 내리는 구름인데 위로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적운, 적란운 그렇게 부르는데 책에서는 요거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모습은 잘안 변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속은 막 변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거 그림, 이 적란운이 보이면, 적운이 보이면, 스케치를 하면은, 전체 모양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있으면은, 전체 모양 보고, 여기 그리고 있다가, 여기 그려놓고, 다시 이쪽을 보면, 얘는 아까 원래 모습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 모습은 잘 괜찮은 것 같, 잘안 변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모습은 시간에 따라 잘 달라지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인, 형상을 결정하는 와동은 상대적으로 느린 스케일인데, 디테일한 걸 결정하는 와동은 빠른 스케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 와류가 작은 애들은 생겨났다 없어졌거나 변화가 빠르구나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유동현상은 다양한 그런 스케일로 존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스케일이 뭐큰 거는 얼마나 커지냐, 작은 건 얼마나 작아지냐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제일 작은 거는 확실히 점성의 영향을 받는 규모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성의 영향을 줄수 있는 스케일이 이 정도라고 해봐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점성의 영향을 받을 만한 스케일인데 난류 문제에서는 제일 큰 와동은 막 이만하게 돌아요. 점성 영향 받기는 너무 크죠. 이 와동이 작은 와동을 또 발달을 시킵니다. 아직 점성보다 크네요. 그러면 좀더 작은 와동을 추가로 발달을 시켜요. 이제 그러면 작은 와동은 점성의 영향을 받을 만한 스케일이 된 거죠. 그렇게 됐으면은 점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까 점성에 어떤 특성이 있다 했어요? 주위 유동이랑 너 많이 움직이지 마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 원래 유동이 난내 맘대로 움직일 텐데 한데 점성이 잡았잖아요. 에너지를 잃었죠. 그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큰 와동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와동, 점성의 영향을 받아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데까지의 와동으로 어떻게 가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와동이 난류가 큰 와동에서 시작해서 작은 와동으로 가는 그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난류에서 보면은 아까 했던 얘기긴 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하고 그 다음에 요동 성분으로 나누는데 요동 성분 자체는 난류를 해석할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지만 통계적인 뭐 표준 편차 같은 거는 동일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통계적으로는 안 가고 그냥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 거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 성분을 보면은 당연히 무작위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은 실험을 반복할 때 항상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럽고 질서를 갖춘 것처럼 보여요. 평균만 놓고 보면은 구주위 유동이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에 따른 사진을 딱 하고 보면은 못 알아보게 개판인 거죠. 못 알아보게 무작위성이 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 무작위성을 가진 애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로 와동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난류 연구의 주요한 방향이 됩니다. 공학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뭐 힘이 필요하다, 저항이 필요하다, 양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는 요거 평균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수업 듣거나 아니면은 연구하실 때 여러 가지 난류 그 해석하는 툴을 쓰실 텐데 대개는 평균이면 돼요.
어차피 공학적으로는 평균만 알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조금 들어가서 뭐 소음을 보겠다 아니면 난류 자체를 보겠다 하면은 그 여러 가지 흔들리는 저 와동들을 직접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난류 연구의 방향은 크게 평균이랑 요동 성분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에이, 코가 나오는데 콧물은 측류겠죠? 점성도 크니까. 스케일도 작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난류 규모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난류가 점성력이 작아진다고 했죠.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점성 영향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이 자기 맘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고, 자기 맘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니까 작은 스케일에서도 와동이 발달을 할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그림에 보면은 레이놀드 수가 10의 5제곱, 10의 4제곱 보던데 딱 봐도 와동이 여기서 대충 눈에 보이는 제일 작은 와동이 이 정도 스케일이면은 훨씬 작죠.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길이 스케일이지만 같은 길이 스케일 아마 같은 구니까 같은 길이 스케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속도가 크게 증가했겠죠. 10배. 같은 유체니까 점성계수 같다고 했을 때 속도가 증가해서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점성의 영향이 작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와동 크기가 서로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어쨌거나 와동의 크기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것까지 분포를 할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거는 그럼 어떤 게 제일 큰 사이즈가 되겠냐? 당연히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길이 차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일 큰 속도는 뭐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유동 속도겠죠. 정확히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긴 V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를 들고 와라라고 하면은 뭐 길이 차원은 9의 지름일 거고 속도 차원은 들어오는 요속일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짜글짜글하게 움직이는 작은 애들은 길이도 작고 속도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생할 수 있는 스케일 중에서는 작은 편이겠죠. 그래서 제일 큰 척도를 가진 거는 전체 유동 규모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거다. 그게 우리가 얘기한 레이놀드 수예요. 전체 레이놀드 수. 그 다음에 대부분의 와류는 제일 큰게 생겼으면은 걔보다 작은 애들밖에 없겠죠. 걔보다 많이 작을 거고. 가장 작은 와류의 크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일 작은, 아까 요거 레이놀드 수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관성이랑 점성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점성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성이 자기가 지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놀드 수가 10의 4제곱대쯤 되면은 점성이 많을 수 있는 점성이 유효하게 굴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10의 5제곱이면은 점성이 자기 맘대로 굴수 있는 영역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전체 유동 규모가 그대로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그래 보이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와류의 크기는 난류의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와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고 어떤 순간에도 완전히 난류가 발달됐다라고 하면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것까지 다 분포는 된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개념이 에너지 캐스케이드라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